자, 지금 시간은 스테인리스 스크류 믹서나를 소개할까 합니다. 요 사이즈는 대짜라고 합니다. 대짜 전장은 600mm, 중차 전장은 500mm, 소차 전장은 450mm 정도 됩니다. 요거는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밀가루 아니면 고춧가루, 어떤 음식물 믹스할 때 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스테인리스 코팅이 되어 있어 아마 음식물 가공하는 믹서해야 될때 상당히 필요로 하는 믹서나를 소개합니다. 뭐 이렇게 중간 걸로 끼워서 드릴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잡으시고 반드시 꼭 체결해 주시고. 이 보쉬 전동드릴은 속도 조절이 됩니다. 처음에 그 믹스할 때는 음식물이 튕겨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속도를 슬로우,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는 고속으로 세정하셔도 됩니다. 이상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있는 믹서날, 스크류날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이상 공구물 영상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.